최근 쏟아지는 이미지 생성 AI들은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문으로만 접하는 AI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들이 사용해보고 그 결과물들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AI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대중들이 충격받고 있는 건 주로 이미지 생성 AI이긴 하지만 그 시작은 2020년 6월에 등장한 오픈 AI의 자연어 생성 모델인 GPT-3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기사도 쓰고 말로 코딩도 가능하게 하는 GPT-3의 충격적인 성능은 창작이란 개념을 AI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겠다고 느끼게 만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난 2021년 1월 같은 오픈 AI에서 출시한 달리는 이미지 생성 AI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픽사의 영화 월이에서 이름을 따온 인공지능 달리는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텍스트만으로 생성해내며 지금 이미지 생성 AI의 개념을 처음으로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오픈 AI에서 공개한 샘플 이미지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개념은 충격적이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써볼 수가 없어서 좀 덜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생성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웨이브가 시작된 건 그 다음 해인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오픈 AI에서 더 발전된 달리2를 공개했는데 그 성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달리2는 기존 달리에 비해 해상도가 4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리2는 개념과 속성 및 스타일을 결합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이미지 편집도 가능해졌으며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원본 이미지를 넣었을 때 새로운 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나 클림트의 키스를 입력해서 변형시킨 이미지들이 공개됐는데 지금 이미지 생성 AI에서 써볼 수 있는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이 이때 달리2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으니 그 충격은 컸습니다. 달리2의 등장을 기점으로 오픈 AI 외의 다른 주자들이 다양한 생성 AI들을 앞다투어 내놓기 시작합니다. 불과 한 달 뒤 2022년 5월 구글은 오픈 AI와 경쟁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 AI인 이매진을 선보였고 두 달 뒤인 2022년 7월엔 또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가 등장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역사에 남을 사건과 관련이 되는데 바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이 예술 대회를 우승한 사건입니다.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은 미국 콜로라도 주의 콜로라도 스테이트 페어 디지털 예술 대회에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든 작품을 출품합니다. 앨런은 미드저니를 사용해 900개 이상의 결과물을 생성하고 그중 3가지를 선별한 다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가픽셀이란 툴을 사용해 해상도를 높이고 캔버스에 인화했습니다. 이렇게 출품되어 우승한 작품은 우주 오페라에서나 나올 법한 기묘한 장면을 묘사했고 훌륭하게 완성된 그림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AI 아트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으며 미드저니의 성능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미드저니가 등장한 지 불과 며칠 후엔 저커버그의 메타에서 이미지 생성 AI인 메이커씬을 선보였고 그 다음 달인 2022년 8월엔 이미지 생성 AI의 역사적인 기점인 스테이블 디퓨전이 등장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달리2와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지만 이 모델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AI 모델은 처음엔 논문이나 기업 블로그에 제한된 결과물로만 볼 수 있거나 공개되어도 제한된 접근으로 대중이 사용해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공개된 스테이블 디퓨전의 등장은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파생된 서비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M1 맥북과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써보면서 이런 첨단 기술을 내 로컬 기기에 설치해서 무려 인터넷이 없어도 마음대로 결과물을 내볼 수 있다는 것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한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2년 9월엔 이미지 생성 AI는 3D의 영역에까지 확장을 시도합니다. 구글에서 공개한 드림 퓨전은 텍스트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생성 모델이 3D 영역에까지 진출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메타에서는 텍스트로 영상을 생성하는 메이크업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2D 이미지부터 3D 모델링, 영상에까지 생성 AI들은 총각을 다퉈가며 발전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엔 인간 모션까지 생성하는 인공지능인 MDM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구글은 자체 텍스트로 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인
이미진 비디오를 공개하고 다음 달인 2022년 11월엔 엔비디아에서 구글의 드림 퓨전과 경쟁하기 위해 텍스트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매직 3D를 선보입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첫 등장은 2021년 1월 달리였고 더 향상된 다음 모델인 달리2가 등장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 이후로 2022년 한 해 동안은 몇 달 혹은 몇 주, 심지어는 며칠 차이로 새로운 인공지능이 앞다투어 등장하며 제너레이티브 AI의 시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 AI의 시작을 알린 GPT-3의 다음 모델인 GPT-4에 대한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루머에 따르면 GPT-4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의 입력을 모두 허용하는 다중모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루머가 사실이라면 AI가 좀 더 인간의 지능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연어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등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생성 AI의 시대가 한동안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리어스였습니다.